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제네시스 BH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BH 380 차량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이때 당시에 이제 대형 세단 차량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 중에 하나고 옵션도 가장 상위 트림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BH 380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부터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 라이트 보시면은 백화 현상은 따로 일어나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논 램프랑 이제 HI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범퍼 보시면은 앞범퍼에는 따로 큰 기스나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는 차량 타이어 마모도 상태 확인하게 되는데요.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휠은 순정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차량 공기 주입량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커버에는 따로 깨짐이나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에도 따로 큰 문콕이나 스크래치 뭐 칠까짐 정도는 당연히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는 이제 앞타이어보다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50-6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제 뒤쪽 이제 뒷범퍼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범퍼에는 뭐 하단부에 약간 찍힘 정도 있는 차량이고요. 약간 칠까짐 정도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따로 반대쪽 측면부에도 따로 큰 문제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BH 380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이제 뒤에 적재 공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적재 공간도 일단 정말 충분한 이제 넓은 적재 공간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대용량 배터리는 여기 뒤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비상 차키랑 이제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버튼 누르면은 다시 이제 트렁크가 닫히는 타입의 파워 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측면부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반대쪽 측면부에도 뭐 따로 뭐 큰 스크래치나 뭐 따로 문콕이나 칠까짐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펜더 부분이랑 조수석 앞 헤드램프도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범퍼도 이제 조수석 앞범퍼 쪽도 따로 큰 문제 없는 차량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외관적인 상태는 이제 꽤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적인 상태를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BH 380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라이트도 깔끔한 HID 헤드램프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엔진룸 상태도 이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워 스티어링 오일 통은 이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에어필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라디에이터 이제 냉각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냉각수 통은 여기 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각수 양은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있는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 오일 색은 갈색깔 돋아주고 있는 차량인데 조금만 운행하다가 교환은 한번 권장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워셔액주 있고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퓨즈박스랑 지금 또 여기에는 브레이크 오일 통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은 액도 어느 정도 차있는 상태고 상태도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차량 엔진 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380 380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한 소리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엔진 부조되는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엔진 소리도 뭐 잡소음 없이 굉장히 조용한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한번 도와드리게 되었으니까 바로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BH 380 차량 이렇게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내도 일단 정말 넓은 공간, 편안한 공간 잘 놔주고 있고 이 차량 대형 세단 차량이고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 쇼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도 정말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량 바로 실내 옵션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리모컨은 볼륨 조절 버튼, 음성호 버튼, 핸즈프리 버튼이랑 크루즈 컨트롤 버튼,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운전석이랑 조수석 그리고 뒷열까지 다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뭐 물기가 차거나 이제 습기가 찼을 때 이제 바로 열기가 붙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실내도 이렇게 다 브라운 디자인으로 다 마감 처리를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제 실내 공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어 트림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 이제 뒷유리 이제 스크린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작동도 잘 되어주고 있고, 이제 오토 홀드랑 그리고 전자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계기판상 보시면 실제 주행 거리는 162,366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패시에 보시면은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이제 오토 공조기까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와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지금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계랑 비상 점등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는 이렇게 CD룸까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이 되어주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12V 시거잭 포트랑 기어 노브 양쪽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전후방 센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제 차고지를 높여주고 낮춰줄 수 있는 에어쇼바,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랑 이제 서스펜션을 이제 하드하게 스포츠 모드, 스포츠 서스펜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 보시면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차량 이제 거의 이제 대형 세단에 썬루프는 잘 없는데 지금 거의 상위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제네시스 차량 이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스펙과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3월 26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로얄 VIP팩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그레이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62,000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제네시스 380 로얄 차량 추천해 드리고 있는 금액은,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